뭐 신경보면 이제 그때 알겠죠? 아기를 제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 오늘 제가 들고 올 영상은요 조금은 다른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통은 패션 하울 영상이나 뷰티 영상 아니면 일상 영상을 위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영상은요 제가 만삭인 기념으로다가 아기용품 하울 영상, 아기용품 소개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임신을 1월 달에 하고 임신을 한 걸 알게 된 건 2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꾸준히 제가 선물을 받아왔어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선물 들을 받아왔는데, 인스타가 제가 두 개의 계정이 있는데, 하나는 제 메인 계정이 있고 하나는 런던댁이라고 해서 제가 음식이나 더 라이프스타일 쪽에 가까운 걸 많이 보여드리는데, 거기에는 제가 선물 받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는 했는데 영상으로는 만든 적이 없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스페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연령대랑 비슷한 분들도 많으시고, 저처럼 결혼을 하셨거나 임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아니면 임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스스로 팀이랑 구매한 아기용품들은 마지막에 뒷부분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구매한 아기용품은 모두 다 아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다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브이로그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선물들은 다 팀 내 가족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임신한 모습을 실제로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되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를 많이 오랫동안 챙겨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 가족들한테 뭐 받은 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게 필요해라고 하면은 뭐 사주시겠죠? 아무튼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바로 이 양말이에요. 너무 귀엽죠?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막센 스펜서에서 구매하신 것 같은데, 이런 블루 계열의 양말들을 제 남편의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패턴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계열은 이제 다 블루인 이런 양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6달이라고 써있는데, 저한테는 이 양말이 굉장히 커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뭐 신경보면 이제 그때 알겠죠? 넷, 다섯 켤레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예쁘게 찍어서 올려놨던 그 양말들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이쁘고 되게 영국스러운 그런 패턴이거든요. 바로 짠! 덤요예요. 너무 귀엽죠? 이 패턴이 대박인 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빅벤 앞에 곰돌이 푸가 서 있는 거랑 타워브리지 앞에도 서 있고, 여기 보면은 우체통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렇게 패턴이 너무 귀엽게 정말 영국스러운 런던스러운 담요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담요는 태어날 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도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자수 비슷한 것들이 나져 있어요. 너무 이쁘죠? 안에는 당연히 기모고, 이게 아마 제 최애 선물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이것도 시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할머니께서 계속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나씩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카드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기용품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자꾸 아기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보낸다고 이러면서 자꾸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네. 짠! 아기 옷인데,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이미 올렸거든요. 짜잔! 이것도 곰돌이 푸야. 할머니가 곰돌이 푸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잡고 있는 곰돌이 티셔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쫄쫄이 바지 같은 거 너무 귀엽죠? 잘 안 보여지는데 이렇게 세트를 입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패턴이. 짠! 보시면은 이렇게 곰돌이가 또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뒤에 전체도 다 곰돌이 패턴 같이 세트로 입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쫄쫄이 바지도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3달에서 6달
이렇게 써있네요. 8kg까지 입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제 친구가 보내준 거를 보여드릴 텐데 제 진짜 절친이 네덜란드에 살아요. 근데 원래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뭐 술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 술 못 마신다 이러면서 나 사실 임신했어 라는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서프라이즈를 못했고 그 친구 오기 전전날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신했다는 걸 말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급하게 네덜란드 공항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보시면 굉장히 뭔가 네덜란드스럽지 않아요? 짠! 미피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미피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거 알고 계세요? 뭔가 감성적으로는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이 나는데 미피가 네덜란드에 되게 그런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도 선물을 보내줬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예쁘가 태어나면 그때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미피만 따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는 했는데 미피 선물도 있습니다. 괜히 떼탈까봐 이 안에다가 계속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지인들한테 받은 선물 중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욕조 있죠? 기억나시죠? 그 욕조랑 그 다음에 바스 워시도 있고 지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욕조가 안에 이렇게 생겼고 욕조랑 같이 딸려오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기 장난감도 안에 들어있었고 이게 한 친구가 보내준 건데 Botanical Pure Baby Wash이고 알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베이비 워시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고 더 자세하게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 그 첫 영상 브이로그 제가 여기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동물 모양으로 여기 보면은 얼룩말이고 이거는 치타. 이거는 제 둘째 동생이 프랑스에 갔다가 그냥 무심코 저에게 오다 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꽤나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플러스 6month라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 후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안 샀거든요. 왜냐면 선물이 들어올 것 같았어. 그래서 사지 않았고 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또 할머니께서 가장 최근에 보내주신 건데 짜자잔 이거랑 하얀색 베이직한 거 이렇게 딱 두 개 보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 애가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너 뭐 샀냐고 막 물어보니까 그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딱히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필요한지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모자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자가 왜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추워서 모자가 정말 꼭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죠. 제 마음을 읽고 여기는 이제 모자인데 세트로 이렇게 이 장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을 다 이렇게 손가락 말고 이런 뭐라 그러죠? 이 장갑을 뭐라고 하는데 미츠라고 하는데 영어로 아마도 근데 한국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 장갑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씌워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좀 땜탈까봐 만지고 있기가 조금 그래요. 조금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딱 하나 안 보여드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모차인데 영국 브랜드인데 되게 유명하대요. 뭐 케이트 미들턴이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런 유모차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도 알게 된 브랜드거든요. 유모차를 밀 때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빨리 좀 밀어보고 싶기는 해요. 좀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유모차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는데 제가 산 유모차는 이렇게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유모차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생아 때는 침대처럼 이렇게 완전히 눕힐 수 있는 그런 유모차를 몰다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기울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침대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의 유모차 프레임을 갖고 두 가지 버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유모차를 산 거죠. 그 유모차가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좋은 것들은 다 그런 가격대더라고요. 유모차를 사면은 막 이것저것 같이 딸려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방도 같이 딸려봤었는데 가방도 좀 보니까 제가 이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엄마들이 막
유모차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몇 번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방도 다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밑에 그런 뭐라 그러지? 바구니 같은 그런 부분도 다들 유용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필요한 거구나. 지금 솔직히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옵션이구나,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구나 라는 거를 알 텐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게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평소 성격도 좀 그런 편이라서 옷이랑 화장품 뭐 이런 것만 제외하고 어떤 생활용품 같은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안 사려고 해요. 그래서 아기를 제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니까 아직 감이 아직도 좀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올린 브이로그 보시면 제가 이케아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케아에서 산 물건들도 하나씩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 거 샀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케아에서 제가 산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침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침대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침대를 구입을 했고요. 지금은 안방에 저희랑 같이 저희 침대 바로 옆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침대를 위한 여기 안에 매트리스가 먼저 들어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바로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커버도 지금 쌓아놓은 상태고 이거는 제가 팀한테도 사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이거 지금 해놓으면 어차피 빨아야 되는데 못하러 해놓냐 그랬더니 이 룩을 이 전체적인 룩을 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이불 그 다음에 베개 이렇게 있는데 베개도 사실 쓸모 없을 것 같긴 한데 커버들이 다 세트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베개도 샀습니다. 이제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애벌레 이게 소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리가 이렇게 살짝 소리가 나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신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사야겠다. 어머 이건 사야 돼. 저 샀죠. 모바일도 있어요. 영어로는 모바일이라고 있더라고요. 모빌인데 아무튼 그 매트리스 커버인데 여분으로 하나 더 산 거예요. 색깔이 옵션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분이죠. 이것도 원래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솔드아웃이라서 이걸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거를 샀고 모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수건이에요. 이렇게 애기 쌀 수 있는 수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노멀한 수건인데 이렇게 큰 수건들도 필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이것도 샀고 이게 아이케아에서 항상 솔드아웃이래요. 방수 매트인데 이제 애기 기저귀 갈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매트래요. 안에 보면 이렇게 벤질벤질 한 재질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나중에 애기 어디 데려가서 급하게 이제 뭐 기저귀 갈거나 뭐 이래야 될 때 들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은 그런 방수 매트고 그리고 또 여기 위에 담요까지. 저 모바일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그게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죠? 훅 같은 게 있어서 그 훅으로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달죠? 천장에다가 뭘 달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높이 조절이 된대요. 지금은 침대가 중앙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조금 크면 밑으로 내리려고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침대라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베이비 하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만약에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임신을 하신 분들 아니면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또 브이로그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브이로그로 그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See you later! Bye!